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현충일도동의 석유공방 지지율 전환 정치쇼 대 치졸한 10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동훈의 윤영기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 1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한동훈은 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에서 한명수의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한명수는 당시 세계 1위 마그네틱 레코딩헤드 제조회사인 아프라이드 마그네틱스의 한국법인인 AMK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유아기에 충청북도 청주로 이사하였으며 청주 수동성당 부설 성안나 유치원을 졸업하고 청주 운우국민학교에 입학해 4학년까지 다녔는데 이 시기에 수동성당에서 제라드 해먼드 한국명 함재도 신부를 도와 복사를 섰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5학년이 될 때 다시 서울 강남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를 온 이후 강남 8학군의 서울신동초등학교, 경원중학교,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따르면 미술에도 소질이 있었고 또한 학교 동기동창과 법조계 선후배들에 따르면 한동훈에 대해서 리더십 있는 모범생이었지만 반골 기질도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반장 도맡아 한 장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서초구에 살았고 이후에도 서초동, 삼성동, 도곡동 등 거주지가 강남구와 서초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른바 8학군 학창시절 친구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 후 3년 내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가 많았던 한동훈은 요즘 말로 인싸였는데요. 한 동창은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이른바 모범생 한 명과 문제아 한 명이 비슷한 시기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인 한동훈에게 모범생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반 친구들에게 돌려 적어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왜 그 친구만 해줘야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걸 봤다. 반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여서 다들 동훈이를 좋게 생각했고 불량한 태도의 아이들도 동훈이가 반장인 반에서는 얌전히 지냈다 라고 말했고 다른 한 동창은 당시 학교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서 눈에 띄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니 유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 남자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하는데 현대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도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고 반장을 도맡아 했으며 현대고에서는 1등에서 3등까지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방을 붙여뒀는데 한동훈의 이름은 항상 그곳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반이었던 한 고등학교 동기는 한동훈이 워낙 공부 잘하고 인기 있는 걸로 유명해서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는 솔직히 다른 세상 사람 같기도 했는데 의외로 모든 아이들과 잘 지냈다. 이른바 문제아 꼴찌로 불리는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친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1992년 현대고를 졸업 후 서울대 법대에 92학번으로 입학했고 대학 시절 서울대학교 학보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SNUPO의 일기 부원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1992년 10월 13일 스누포의 제1회 정기연주회에서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는 신입생들을 입학시킨 후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나누어 보냈는데 사법학과를 지망했지만 성적 서열에 밀려 공법학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인생에 밀려본 경험이 거의 없던지라 거의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에 충격을 받고서 절치부심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96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입소했으며 연수원에서 함께 스터디를 했던 이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은 이른바 놀 줄 아는 연수생이었다고 또한 나이가 어려 조의 총무를 맡아 복사를 담당했으며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해 그가 검사를 지망했을 때 걱정한 동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연수원 시절 술을 마시지 않아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8년 5월 1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같은 해
강릉시에 위치한 제18전투비행단에서 군 복무를 시작해 2001년 4월 30일 대위로 전역해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고 이때 소속 부대 간부 중령을 혼자 인지수사에 수뢰죄로 구속하고 이에 반발한 단 헌병대장을 체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